자, 오늘은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와 매도가 뭔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식 쪽에 한자어가 좀 많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매수, 말 그대로 사는 겁니다. 사들이는 거. 그리고 매도는 이제 반대죠. 내 주식을 파는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주식을 사고 팔려면 우리가 사실 저번에 계좌를 만들었잖아요. 그 계좌 안에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계좌 안에 돈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요즘은 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폰뱅킹 하시면은 이제 그 계좌에 바로 돈을 옮길 수가 있어요. 물론 연계 계좌를 통해서 넣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뭐 바로 계좌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어플을 키셔서 자, 하시면 여기 계좌가 있어요. 본인의 계좌가 여기 번호가 바로 뜨거든요. 네, 이게 계좌번호인데 저는 뭐 51370058이라고 돼 있네요. 이 번호에다가 본인의 그 원래 계좌, 은행 계좌에서 돈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수고 항목에 들어가서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조회가 됩니다. D+1, D+2, 내일의 예수금, 모레의 예수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만원밖에 없네요. 모레도 12,289원이 들어와 있을 예정이에요. 이걸로 뭐 몇 개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바로 매수, 주식을 바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현재가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근데 일단 무슨 종목을 사야 될까? 요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SK하이닉스 종목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수하는데도 원칙이 있겠죠?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격 우선의 원칙, 그리고 시간 우선의 원칙, 수량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가격 우선의 원칙은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빨리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 우선의 원칙, 먼저 누르는 사람이 당연히 빨리 살 수 있을 거고요. 수량 우선의 원칙은 많이 사는 사람이 조금 더 적게 주문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주문을 완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그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뭐 그래프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요런 것들은 너무 어렵죠,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번 회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다음 회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분석도 만약에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뭐 이제 증권사 홈페이지 같은 데 가셔서 뭐 종목 추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거기에 뭐 리포트들도 막 올라오니까 요건 좀 믿을만하네 싶은 것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잘 알아보신 다음에 이제 종목 분석을 끝내시면 됩니다. 자, 종목 분석을 끝내셨으면 이제 내가 현재가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야겠죠. 찾을 때 여기 보시면 돋보기 표시 보이시죠? 돋보기 표시를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주식 항목이 나옵니다. 종목들이. 근데 여기 보시면 숫자도 있고 이름도 있어요. 이게 종목 코드라는 거고 종목명이라는 건데, 항상 이렇게 코드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그러면 005930 치시면 되고, SK하이닉스를 사고 싶다 그러면 000660 치시면 되는데, 우리 또 주린이 여러분들 이걸 또 언제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조금 이제 주린이에서 이제 주소년 정도로 막 이렇게 좀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알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읒만 쳐도 삼성전자가 뜨게 이렇게 친절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성전자 005930을 눌러보시면 현재 이렇게 호가 창이 뜹니다. 호가는 뭐 말 그대로 지금 부르고 있는 가격들, 매수자와 매도자들이 부르고 있는 가격들이 뜨는 건데, 요 네모 칸이 지금 현재 가격이에요. 그래서 현재 263만 2천원, 263만 3천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냥 아무래도 조금 더 싸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63만 2천원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 매도, 정정, 취소가 뜨는데, 여기서 우리는 매수를 눌러야겠죠? 자, 매수에 보면 이제 일단 종류가 나옵니다. 눌러볼게요. 보통이 있고, 시장가가 있고, 조건부 지정가가 있고, 최유리 지정가가 있고, 최우선 지정가가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까지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에게 소화하기를 제가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통으로 해서 수량의 경우에는 이게 263만 3천원짜리니까 저는 한 2천만원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정도 입력을 해서 100개 정도 호가를 딱 눌러보면 263만 4천원. 네, 바로. 그러면 이제 2634만원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저한테는 이런 돈이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 매수를 누르셔도 되고, 그리고 시장가를 누르시면 이제 시장가, 여기 가격이 사라졌죠. 그냥 현재 시장가, 여기 263만 3천원에 바로 매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금 매수를 눌러볼게요.
자,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이제 매도할 때는 여기 바로 옆에 매도창이 있어요. 네, 매도창에서 이제 여기서 또 보통을 누르면 이제 수량 몇 개를 팔지, 뭐 50개를 팔고 싶으면 50개, 뭐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가능을 누르시면 내가 가능한 매도 수량도 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장가를 누르시면 아마 시장가에 판매가 될 거고,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 있다 그러면 뭐 263만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금 매도 누르시면 또 마지막으로 또 확인창이 뜨겠죠. 여기서 또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주식을 파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검색을 해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 주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주린이 여러분들 종목 분석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꼭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영상들 많이 보시고 같이 우리 성장해 나가는 주린이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들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